미나는 도안을 가지고 그린다던데, 그림 자료는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 걸까? 판매 중인 미나 도안을 내가 원하는 게 없네. 취미로 한번 해보는 건데, 도안이 조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미나 도안 구매하시기 전에 이 영상 잠깐만 시청하고 가세요. 영원으로, 즉, 무료로 미나 도안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만 하실 수 있다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유튜브도 시청하고 계시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 이 방법도 매우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검색창에 이 뮤지엄을 검색해 보세요. 그 다음 밑에 바로 가게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긴 검색창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서 그리고 싶은 그림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잠깐 미나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미나는 작가나 작품의 제목이 특별히 존재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고, 대부분의 그림은 그저 그림의 소재에 따라 분류되는 편입니다. 모란꽃을 그린 그림은 모란도, 새와 꽃이 있는 그림인 화조도, 길상적 의미의 한자가 있는 문자도, 산과 나무가 있는 산수화, 장수를 뜻하는 동식물이 있는 십장생도 등등 무수히 많은 그림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그림이 존재해요. 그래서 종류에 따른 그림 키워드를 알고 검색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책가도를 검색해 볼게요. 책가도도 다 똑같이 생긴 것이 아니고 정말 다 다양합니다. 하나하나 눌러보고 원하는 그림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정말 다양한 그림이 있어서 그림 자체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아요. 둘러보시다가 원하는 그림을 찾으셨다면 이미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세요. 사용 목적을 누르시고 목록 중에 오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사는 똑같이 그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참고하여 그릴 것이기 때문에 오사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미지 다운로드를 하면 컴퓨터나 혹은 휴대폰에 저장이 돼요. 이 뮤지엄이 정말 좋은 것이 이미지 파일이 대부분 고화질이에요. 이 뮤지엄에서는 여러 다른 박물관들의 소장품의 파일이 올라와 있는 것인데 고화질을 제공하지 않는 박물관도 있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고궁박물관과 같이 고화질을 정말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그림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찾으실 수 있어요. 확대를 하면은 정말 잘 보이는데요. 크게 인쇄를 해도 깨지는 것도 없고 또 작품을 더 섬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뮤지엄에서는 웬만한 작품들은 다볼수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고궁박물관에서도 고화질 작품을 지원해요. 실은 이 뮤지엄에서 이두 박물관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지역 박물관까지도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저는 웬만해선 다 이곳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보여드리자면 검색창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검색하세요. 밑에 뜨는 바로가기 사이트를 클릭해 주세요. 소장품의 마우스를 가져가서 소장품 검색을 클릭해 주세요. 찾고 싶은 그림을 검색해 주세요. 상세 검색을 통해서 국적이나 시대, 재질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책과도가 있는지 둘러본 후에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내려받기를 클릭해 줍니다. 사용 목적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사를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 사이트에서 그림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가볼까요? 이제 대충 아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국립고궁박물관을 검색하세요. 중간에 사이트를 찾아서 클릭하세요. 소장품의 마우스를 가져가서 소장품 안내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싶은 그림을 검색하세요. 마음에 드는 그림을 선택한 후 확대 보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확대가 되는 것을 볼수 있네요.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하세요. 이용 조건에 동의한 후 사용 목적에 모사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이제 그림을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만큼 인쇄하시면 됩니다. 보통 가정집이나 회사에서 쓰는 프린트기는 A3 정도까지는 인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크게 인쇄하고 싶으시면 주변에 인쇄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곳에 가셔서 더큰 크기의 그림을 인쇄하시면 될것 같아요. 큰 그림 인쇄해봤자 엄청 비싸진 않고 몇천 원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의 도안을 사고 싶은데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이미지 다운받으시고 그 파일을 인쇄소에 가져가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대로 프린트하셔도 좋지만 한지나 다른 바탕재,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려는 그림의 두께가 그림 자체가 얼마나 투명한지, 얼마나 얇은지에 따라서 그림이 잘 보일 수도 있고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기름 종이를 함께 구매하셔서
그림 위에 그림 종이를 덮어서 따라 그린 후에 그것을 도안 삼아서 다시 그리면 됩니다. 진한 연필로 그리셔야 잘 보인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혹은 타블렛까지 디지털 상으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은 좀더 편한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아이패드랑 펜슬이 있어서 원본 사진을 다운받은 후에 검은 선을 따주었는데요. 메디방이라는 그림 그리는 무료 어플을 사용했어요. 그림의 전체적인 느낌은 마음에 들었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아쉬워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좀더 보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파리라던가 꽃, 그리고 책, 무늬 이런 것들이 조금 대충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더 정리된 느낌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후이 그림을 파일로 변환을 해서 제가 인쇄를 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이든 혹은 기름 종이든 검은 선만 남게 된다면은 즉 먹선을 처음에 그릴 때 훨씬 더 쉽고 명확하게 그림을 보면서 따라 그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이 그림에 대한 도안과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전 과정이 제 채널 멤버십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어요. 채널 멤버십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도안을 찾고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요약해서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이 뮤지엄에 접속하고 원하는 그림 종류를 검색한다. 두 번째, 사진을 다운받아서 인쇄한다. 세 번째, 필요에 따라 나만의 도안을 만든다. 기름 종이, 즉 조금 불투명한 종이에 그리거나 패드나 갤럭시 탭등 디지털로 그림 그릴 수 있는 걸로 그려주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 즐겁게 그린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미라를 응원하는 화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